예, 지금 10시 19분 42km LS 계약을 예정이고요. 물자부터 철저하게 챙겼습니다. 파워웨이드 어드팩, 이거 포카디 세트 분말 섞은 물 미리 준비하고요. 자, 스타벅스가 아니라 에너지 젤도 엄청나게 많이 챙겼습니다. 근데 날씨가, 와, 이거 괜찮을까? 해보죠. 뭐 한번 일부러 이 시간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늦잠 잤어. 에라이씨. 예, 4.7km 경과 페이스 510으로 달리는데 무난합니다. 할만하고 기온이 지금 30도인데 바람이 불어서 괜찮아요. 지금까지 방금 보니까 시원하네. 6.9km. 어, 또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목이 마르네. 이거 포카니스에도 분만에 섞은 겁니다. 이거 싱겁네. 좀 많이 벗길 것. 네. MSD 한테 땀을 많이 흘리니까 물도 중요하지만 나트륨 과즙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저희가 스컨이나 아니면 뭐 혁이가 사전에 파워웨이드 먹어주면 좋아요. 이거 이효성이 살벌하게 높다. 근데 오늘 12km 정도 좀 힘들기도 많이 힘들기보다 덥네. 내가 땀을 많이 흘렸다는 게 지금 인지가 안 돼요. 아까 잠깐 화장실 들어가서 거기도 내 몸을 봤는데 무대 수영장에 빠지는 느낌? 내 땀이랑 몸이랑 온도가 똑같으니까 땀이 낮다는 거 인지도 못해. 그러니까 몸은 엄청나게 더운데 콜라도 시원한 콜라 먹을 땐 목이 시원해지는데 미지근한 콜라 먹을 때 내 입으로 콜라가 들어온다는 거 인지 못해가지고 막 입밖으로 냄새가 있거든요. 12.4km. 덥긴 해도 바람이 부니까 습도가 아무리 높아도 바람이 부면 이 온몸을 덮고 있는 땀이 갑자기 식히면서 체온이 확 내려가요. 그것 때문에 버틸 수 있거든. 근데 그러니까 여름에 가장 무서운 게 무풍지대예요. 땀이 마치 인간 탕후처럼 싹 코팅돼 있는데 바람까지 안 불어. 그럼 몸 안에 있는 그 온도가 안 내려가거든요. 안 내려가고 계속 높아져. 그러니까 자동차 주차했는데 창문 안 열고 주차하면은 또 한 40, 60도, 막 70도, 대시보드 70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우리 몸도 그렇게 올라가면 날이 부어지냐? 바람 불잖아. 아, 시원하다. 그러니까 땀이 났기 때문에 시원한 거예요. 바람이 불면. 14km 경과. 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모자도 벗고 옷을 갈아입는 이유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쓰레요. 바세린 바르고 땀에 다 쓰레 내려가. 뭐 한 10km, 20km 뛰는 거면 상관없는데. 그리고 바지가 다 물에 축축하게 젖으면 그게 허벅지 종아리 타고 내려가 신발까지 젖게 하거든요. 일단 오늘 신발 젖을 각오하고 나오긴 했는데 최소한 신발 젖는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기 위해서 옷을 일단 싱글벨트보다 바지가 되게 딱딱하고 있습니다. 16.2km. 와, 죽겠습니다. 아, 배고프지, 목마르지, 덥지. 아, 차라리 비 오는 게 나아. 그 바로 뒤에 수영장, 그 야외 수영장 있거든요, 지금.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제가 거의 뛰어들고 싶은 욕망이 꼬박같이 뛰어나고 뛰쳐나오는데 못다니까. 참아야죠. 저는 어른이니까. 유빈이 만나가지고 이 시간에 못 가시냐고. 아이고, 운동하고 편집할 시간을 찾아서. 아, 뭐 저 인간답게도 사실 한데 맞는 말이야 진짜. 아우, 포카링보다 얼굴에 끼얹으니까 눈 따갑다. 아, 지금 19km. 머리 위는 덥지. 여기 흙길인데 흙에서 열이 올라. 수증기랑 열이 같이 올라오니까 아, 이게 숙식 사업을 안 찍은 느낌이네. 아,
반도 이거 뭐 같이 반도하는데 이거 힘들어 죽겠네. 내미소리만 휘황차가 아니라 힘들다고. 20km. 천일이도 못 하겠어. 자, 안 먹고 안 마시고 버틸 수 없어. 초콜릿 같은 거 원래 잘 안 좋아하거든요, 방제. 근데 사다 나버리면 먹어야지. 요즘은 세상에 좋은 게 카카오페이가 있으니까 카드가 없어도 편의점 가서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끝. 아, 힘드냐? 물만 먹으면 힘이 안 나. 근데 이런 이온은 여기 나와있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과당, 구연산, 소금, 뭐 하여간 많네. 운동할 때는 제로 먹으면 안 된다. 말 그대로 에너지가 제로잖아. 파워에이드도 제로가 있더라고. 낙태 뻔했어. 24kg. 아이고, 몸에 수분이 묻어가니까 팔이랑 허벅지가 이제 막 생기네. 왜 이렇게 빵빵대냐. 아, 한국 남자 운전 진짜 못 가시는데. 아, 25.7km. 와, 삐삐 빨리. 와, 와, 죽겠다 진짜. NS3. 아, 여자분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할게 못 된다. 이게 같은 여름이라고 똑같은 게 아닌 게 지금 한 33도? 그러니까 몸이 물을 마시는 순간 땀으로 나오는 느낌이에요. 지금 아까 화장실 갔다 왔는데 완전 노란색 진짜. 와, 물 그렇게 먹었는데도.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대회든 훈련이든 후기하고 싶을 때 이거 붙여야 그때부터 실력이 올라가거든요. 항상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미국으로 나갔을 때 입상하거나 성과가 있었어. 아, 근데 너무 힘들긴 하다. 근데 여름에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여름에 누가 더 보급을 많이 하고 포기 안 했냐, 그게 강한 거지. 진짜 오래 버티는 놈이 강한 거지. 근데 물은 마셔야 한다. 포기할 것 같아. 아, 물이 하나도 안 쉬네. 와, 지금 28.5km. 와, 진짜 전신이 땡깁니다. 몸이 그냥, 진짜 정신력이란 단어 제일 싫었는데 지금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어. 진짜 뒤지겠다. 저쪽에 보면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기축구 1시간이면 끝나지 않나? 난 지금 몇 시간째야? 마라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거 제정신인 사람이 하던 운동이 아니야, 내가 봐도. 아, 영원님이 랭크. 엄청 시원하죠? 얼음 물이라서. 아, 솔직히 지금 소화할 것 같아서 안 먹어요. 아니, 오늘 재난 안전 문자 오던데요, 덥다고. 왜요? 왜, 이 우리 인생은 재난입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고마워요. 어때요?